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03번과 104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아티스트죠. 그럼 오리지널 하게 되면은 뭐 원본의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독창적인 이란 뜻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자, 독창적인 아티스트예요. 예술가죠. 자, who는 관계대명사죠. 주격이네요. 어디까지 괄호 닫습니까? 여기까지 괄호 닫아야 돼요. 그리고서 이게 아티스트를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절 안에 이 주격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 안에 동사가 counts on이죠. 여러분, counts on 같은 경우는 이게 뜻이 뭡니까? 이게 뭐뭇을 믿다, 그죠? 그리고 의존, 의지하다가 있습니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예,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 의존하다, 의지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믿다라는 거를 좀 잘 몰라요. 이 count on이랑 진짜 거의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예,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실 때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많이 적어주셨을 거예요. depend on이 있고 그리고 rely on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뜻도 같아요. 믿다라는 뜻도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의지하다, 의존하다의 뜻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독창적인 예술가인데 어떤 예술가예요? 이해를 믿고 그리고 보상을 믿는 그러한 독창적인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다? is a fool. 바보래요, 바보. 자, he may have the luck. 자, 그는 뭘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luck은 행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행운이에요? To be found죠. 발견되어지는 행운이에요. 그죠? To be found out이죠.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까? By some window of chance죠. 여러분, chance는 이게 뭐 기회라는 뜻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게 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 또는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죠. 가능성. 여기에서는 뭐 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운의 바람, 그죠? 어떤 운의 바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행운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 그는 누구예요? 바로 독창적인 예술가죠. 자, 그런데 그 운의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치 이하가 또 꾸며주죠? 예,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칠해놓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자, 그 운의 바람을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근데 그 바람은 어떤 거예요? 부는 거죠. 자, 뭘 불어요? A sympathetic critical talent예요. 동정적인이죠. 동정적인, 동정적이면서, 그 critical이니까 이거는 비판하는 거죠. 예, 비판하는. talent 하게 되면은 재능이란 뜻도 있지만은, 재능 있는 어떤 사람들이란 뜻도 있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의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인데 뭘 불어요? 동정적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는 누구예요? 바로 그 오리지널 아티스트죠. 예, 바로 그 독창적인 그 예술가를 향해서 동정적인 그런 비평가들의 그 비평가들이라고 좀 의역을 할게요. 제가 크리티컬 탤런트는 비판을 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동정적인 바람을 불게 하는 어떤 운의 바람, 그것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예술가들 말고 좀 독특한 독창적인 예술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술가들 보면은 대체로 잘 주목을 못 받죠. 예, 주목을 못 받는데, 그런데 그 주목 못 받는 여러 예술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떤 운이 있는 예술가들이 있어. 근데 그 운은 어떤 운이에요? 바로 그 독창적인 예술가에게 어떤 동정적인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비평가들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을 그 독창적인 예술가들에게 보내는, 그죠? 바람을 불어서 보내는 그러한 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는 바로 독창적인 예술가는 maybe admired죠. 예, 뭔가 이렇게 그 admired 하게 되면은 경탄하다, 그죠?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rewarded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죠. 예,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For what he does not do. 바로 그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죠. 예. 하지만 for the very reason이죠. 자, 바로 그 이유로 어떤 이유예요? That he is original. 그가 독창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he will 하고서 예, 요 컴마 컴마 걸어 묶어 줘야겠죠. He will wait죠. 근데 컴마 컴마 사이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in the ordinary course of things인데 이 things를 쓰기도 하고 여기 뒤에 이렇게 events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이 되어가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자연이 되어가는 대로 또는 보통 같으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독창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요 그냥 자연이 되어가는 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Wait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해되어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r가 나왔죠. 이거는 왜냐하면이죠. 자, 왜냐하면 그는 has to create. 창조해야만 하죠. 만들어야만 하죠. 뭐를요? Not only but also죠. Not only but also.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뭘 또 만들어내야 돼? 대중들 또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창적인 예술가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창적인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 줄 만한 그러한 대중들까지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죠.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아주 그러한 이 독창적인 예술가에게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죠?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지는 이 독창적인 예술가는 오래 기다려야지만 이제 진가가 인정된다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hy were we born? 자, 우리가 왜 태어났냐요? 예,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자, we are forced to죠. 예, I think는 괄호 묶어줘야 돼요. 자, be forced to 다음에 지금 동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To the conclusion이죠. Conclusion 뜻이 뭐예요? 결론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자발적으로 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force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억지로 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이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I think는 삽입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동격의 대시죠. 자, 그러면 동격의 대시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하네요. Taking the large view죠. Taking the large view는 뭐겠어요? 크게 볼 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볼 때, 좀 더 넓게 볼 때. 그죠? 크게 볼 때, 넓게 볼 때. 자, 근데 그 크게 볼 때, 좀 더 크게 볼 때 삶이죠. 개인의 삶이죠. 개인의 삶이 has no real existence or importance예요. 크게 볼 때 개인의 삶이 어떤 진정한 existence는 뜻이 뭡니까? 실제, 그죠? 실제 또는 존재, 삶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짜 삶, 진짜 실제를 갖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는 어떤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개인의 삶이. 자, apart from이죠. 이거는 뭐예요? 뭐뭐과는 별개로죠. 그죠? 뭐뭐과는 별개로 또는 뭐뭐과는 떨어져서. 뭐와 떨어져서요? The great whole. 이게 뭡니까? 전체죠, 전체. 그죠? 큰 전체와 떨어져서 이 개인의 삶은 어떤 진정한 실제와 진정한 어떤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대시죠. 이 대시는 어디에 걸릴까요? 예, 당연히 여기 대시죠. 요거 대시죠. 이 conclusion을 또 다시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conclusion that, conclusion that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여기에 실제로, 자, 이때 이 but은 only와 같은 겁니다. 예. 자, 그가 여기에 실제로 단지 to serve예요. 섬겨야 한다는 얘기죠. 예. For his brief moment죠. 아주 그의 짧은 생애 동안, 짧은 순간 동안에 누굴 섬겨야 돼요? 썰보다의 목적어가 his community죠. 자,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목적어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his community, 그 다음 그의 인종, 그의 행성, 그리고 그의 지구가 되겠죠. 그죠? 예,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디아라는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그가 여기에 실제로 단지 섬겨야 한다는 것. 그죠? 그의 짧은 인생 동안에 뭘 섬겨요? 그의 공동체, 인종, 그리고 행성, 그리고 세계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 end 다음에 지금 얘는 부사니까 되는 자, passing on the torch of life undiminished to others. 이거 가로 묶어줘야 되고요. 또 분사구문 또 나왔어요. 이것도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지금 to serve 돼 있죠. 그죠? to 부정사 he is to serve예요. 그리고 나서 요 end가 이렇게 쓰인 다음에 여기 to die and to be forgotten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난해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는 섬겨야 하고 그리고 죽고 잊혀져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자, 그는 여기에 실제로 단지 섬겨야 할 뿐이래요. 그의 짧은 인생 동안에 공동체와 인종과 그리고 행성과 세계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passing on, 자, pass on 하게 되면 뭐예요? pass on. pass on A to B죠. 예, A를 B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컴마 다음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자, 삶의 횃불이죠. 인생의 횃불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이 undiminished가 뭐냐 이거예요. 자, 요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 바로 앞에 있는 The Torch of Life를 뒤에서부터 수식해주는 그죠? 예, 그러한 후치 수식해주는 분사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The Torch of Life를 부가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추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횃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때 이 인생의 횃불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줄어들지 않은 채로가 되겠죠. 아시겠죠? 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못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보어를 쓴단 말이야. 이 보어를 무슨 보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추가 보어라고 그랬죠. 예. 마치 일형식 동사 뒤에서는 아무것도 못 오는데 보어처럼 쓰여서 이형식에 쓰이는 보어처럼 쓰여서 주어의 결과적 상태를 설명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삼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형식도 이렇게 삼형식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 삼형식 동사가 목적어만 취하고 문장이 완전하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다가 마치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처럼 보어를 써준다는 거예요. 얘를 뭐라 그래요? 얘도? 얘도 추가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추가 보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passing on이 이제 마치 그 타동사, 삼형식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목적어예요. 그쵸? 예,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목적어의 결과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목적어. 그죠? 얘 결과적 상태가 뭐예요? undiminished죠? 예, 줄어들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자, 그리고 그의 아주 작은 일이죠. 그쵸? 인생 살면서 행해왔던 그 작은 일은 여기에도 지금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원래 문장은 뭐였을 것 같아요? 원래 문장은 요게 이제 독립분사구문이죠. 주어가 다르니까 따로 써준 거죠. 원래는 뭐 여기에 애프터 정도 써주고 애프터 his 리를 하고 is accomplished 정도가 쓰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 생명의 횃불을 줄어들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리고 그의 작은 일들은 완성된 후에 끝마쳐진 후에 하고 to die가 to solve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고 잊혀지는 것. 그죠? 시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태어났냐고 봤을 때.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왜 태어났니? 내 생각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크게 볼 때, 그죠?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 뭐를 별개로? 아주 큰 전체와 별개로, 어떤 중요성이나 진짜 어떤 실제 존재, 삶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결론이랑, 그리고 그가 바로 이 그는 우리 개인 인간이죠. 그리고 이 개인 인간이 여기에 실제로 섬기러 왔을 뿐이야. 짧은 인생 동안에 공동체 섬기고 인종을 섬기고 행성을 섬기고 그리고 우주를 섬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섬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횃불을 줄어들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의 작은 일을 완수한 후에 바로 죽고 잊혀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왔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104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는 참 괜찮은 질문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문형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why were we born을 제외하고서는, 얘를 제외하고서는 요 전체 있죠. 요 전체가 지금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수식 관계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